자, 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700만 원의 돈을 공천의 대가로 건네주었다, 돌려준 것은 1억 2천이다. 그래서 남은 돈은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천을 위한 사전 작업비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다 쓰였다. 자, 이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이 있는지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냈던 노정면 의원과 짧게 전화를 연결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자금이 이상하게 투입됐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확인돼 가고 있는 거 거의 뭐 사실상 확인됐다고 볼수 있고요. 다만 그렇게 그런 뒷돈이 투입이 돼서 이루어진 여론조사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 명태균 씨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지 이 부분만 확인이 되면 윤석열 후보의 불법도 함께 드러날 것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실관계 규명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벌써 수사가 이루어진 지 1년 가까이 됐고, 그리고 또 어제 그 강혜경 씨 등에 대한 이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근데 지금 조사 내용이 너무 더딥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미 뒷돈이 형성돼서 그 부당한 여론조사에 투입되고 그것의 수혜를 윤석열 후보가 봤다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사실관계 규명을 조금 더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완벽하게 다 입수가 돼서 분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분석을 하고 의미를 평가해서 이것이 과연 지금 수사기관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은 강혜경 씨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이 사건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수사기관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자, 공천 대가 문제는 좀 일단 제쳐놓고, 돈이 이제 오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미진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의견을 얘기했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더 여러분들께 공개할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자,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고, 이 돈의 목적이 뭐냐? 대선 면밀 조사. 지금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조사할 것이다. 라는 그 작업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돈 2억 2,700만 원을 13차례에 걸쳐서 자, 전문용어로 수발의를 했습니다. 자, 수거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해놓고요. 자,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돈을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 명태균 씨한테 전화 받았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54초. 자, 저 이제 장면에서 돈을 받아오라고 A 씨, B 씨, C 씨. 그중에 두 사람이 아까 밝혔던 이 씨와 배 씨인데요. 자, 저희들이 귀한 녹음 하나를 약간의 목소리 변조는 있지만 밀양궁 연구소 김땡땡 소장, 김땡땡 소장이 자, 돈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이 내용 한번 명태균 대표한테 전화 받았다라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 명태균 대표한테 전화 받았다. 뭐 오늘부터 여론조사 그뭐 면밀 조사인가 그거 돌린다며 그 하면서 전화 받았다. 그래서 차용증 써달라 하길래 그럼 뭐라고 써주냐? 뭐 공천 대가라고 써줄까? 하니까 아니 그 그러지 말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좀 차용증 안 써달라 해가지고 써줬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강영희한테 사무실 왔을 때 명태균이가 막 온갖 그걸 써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모 씨를 보내서 그 차용증을 해소하러 보냈다고. 근데 그모 씨가 서울에 대선 때 명태균하고 항상 같이 수행하고 운전하고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야, 자, 이제 와.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갑자기 노영희 변호사가 발언하고 나서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너무 감사해요. 미스타님이, 미사님이 아까 아, 그분이에요. 미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상에 10만 원이나. 예. 아이고,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지트님께서도 네. 꼬리 잡아요 화이팅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정책 이재명정권 대동세상님께서도 슈퍼챗 2만 원 보내주셨고요. 박바다님께서도 또 슈퍼챗 귀하게 보내주셨는데 잘 쓰고 마음이님 예.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고맙고요. 저도 이제 이게 듣다 보니까 뭐 댓글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사투리라서 이게 말도 빨라서 잘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근데 네. 이제 보면 그 내용에서는 뭐 면밀하게 해라 공천 대가 그걸 써주면 어떡하냐 차용증 회수하라 이런 거는 들리긴 합니다. 네. 그 흐름은요. 자 경상도 말이 알아듣기가 제가 상당히 서울 사람이어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기도 한 게 있고 또 우리 음성 면도를 당사자 네. 목소리를 허락받아서 이렇게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변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네. 그 내용 여러분 자 공부라고 생각하고 잠시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 명칭은 대한테 전화 받았다. 뭐 오늘부터 여론조사 그 뭐 몇몇 조사인가 그거 돌린다며. 그거 하면서 전화 받았다. 그래서 차용증 써달라 하길래 그럼 뭐라고 써주냐. 뭐 공천 대가라고 써줄까 하니까 아니 그 그러지 말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차용증 안 써달라 해가지고 써줬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강영희한테 사무실 왔을 때 영태민이가 막 온갖 그걸 써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모 씨를 보내서 그 차용증을 회수하러 보냈다고. 근데 그 모 씨가 서울에 대선 때 명퇴근하고 항상 같이 수행하고 운전하고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좀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예. 안 그래도 명태균 대표가 면밀 조사 돌릴 때 필요한 돈이라고 전화 받았다. 이게 이제 그 배모 씨와 이모 씨가 이제 하는 말이겠죠. 네. 그러면서 공천 하지만 차용증 좀 써달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공천 대가라고 써줄까라고 그래서 이 김 소장이 물어봅니다. 공천 대가라고 써줄까 그랬더니 아예 그러지 말고 사무실 운영비라고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라고 즉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비라고 차용증의 그 내용을 써주고 그걸 가지고 와서 명태규 씨한테 이제 그걸 주니. 이제 물론 강혜경한테 이제 전달해서 줬겠죠.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그거를 왜 써줬냐고 화를 내면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후에 모 씨를 보내서 차용증을 회수하라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모 씨가 누구냐, 즉 보내서 차용증을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김 소장이. 그 사람은 바로 서울에 대선 그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그때 왔다 갔다 했을 때 뭐 비행기표를 뭐 어쩌고 하면서 안 갔네 간대 했던 바로 그 기사로 운전해줬던 바로 그 사람. 일주일에 3, 4회 정도 아크로비스타에 출입을 했던 예, 여기에 그분도 함께 갔던 예, 그분도 네. 김모 씨 맞습니다. 네네, 그분도 김모 씨인데 그분한테 가서 차용증을 회수해오라고 했다. 이제 요 얘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죠. 회수를 못했... 못했죠. 왜냐하면 써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이 생겼고 그걸 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차용증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정상적인 차용관계다? 그런데 현금으로 2억 2,700을 준다? 뒤늦게 차용증을 썼다? 차용증을 다시 받으러 가서 반환하라? 그런데 당사자가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임시현 소장님 추악한 싸움을 본 적이 있냐고 공천 대가로 줬는데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차용증을 쓰고 실제 공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 안 준다고 전화해서 오늘 선관위에 돈 나오는 거 다 알았다. 빨리 보내달라. 라고 하는 이 행태가 국민의힘 안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직접 일어났다. 라는 게 충격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우리나라가 그동안 관권선거가 있었어요. 아주 과거에는요. 근데 정화가 되면서 매우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비용 하나하나도 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선관위에서 그렇게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임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더군다나 2022년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이게. 2022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발생하고 그것도 그 당시에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약간 레임덕 전조 증상이 오니까 밝혀진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판을 너무 더럽게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 공천이랑 대가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매우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배제되고 뭔가 금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공천받아서 의원이나 무슨 선출직이 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퇴행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라는 분이 관여가 됐고 또 그 이면에는 대통령 부부가 관여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인 것이죠. 그리고 네. 이 과정에서 이런 금전적인 어떤 비용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뭔가 흘러갔다면 이거는 전 국정농단보다 어떻게 국정농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요즘 댓글에 명태균 씨가 운전하신 분은 다른 분이라고 하던데요.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운전해 주신 분은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선 때 주로 집중적으로 운전해 주신 분은 김모 씨 이제 그분인 것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운전해 줬던 사람은 뭐 황모 씨도 있고 김모 씨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취재했던 그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데 무려 2억 원 이상의 돈을 주고 그것도 현찰로 주면 그 현찰의 출처는 또 어디냐? 요즘 금융실명제에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질 텐데 이것을 거래하고 돌려주는 것은 또 선거비용 보전으로 충당을 했다. 당사자는 숨고 없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소설을 쓰더라도 정말로 책 10권을 쓸 만한 내용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장성철 소장과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여쭤봤어요. 야, 실제로 국민의힘은 요 정도 이렇게 하면서 돈질하고 공천받고 하느냐.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2002년도에 차태기 정당할 때하고 지금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박진영 평론가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박 교수는 이게 바로 차떼기 정당이네. 차떼기네 지금 2022년도에 말이 되느냐. 이 야. 돈을 현금으로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면 거기만 있느냐 아니면 민태균이 다른 데도 했느냐. 타 지역도 비슷하냐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뭐 명확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고요. 또 뭐 기관 이런 데서도 사실은 좀 그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이 문제가 돼서 지금 사기죄를 고소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은 여러 명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사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